자, 여러분들, 오늘 최신판 티어표 이제 같이 잘라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티어를 매겨보고 가볼게요. 아카이누는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아, 개인적으로 아카이누 유저로서 아쉬울 뿐입니다. 자, 오링을 1위에 찍어놓고 대강 순위까지 좀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잉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잉카. 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잉카 지금 고육성 계정들이 많이 생겼고, 게임 체인저로서 굉장히 독보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막판 30초에 잉카 막못 막으면 게임 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네. 아무리 경기를 잘 이끌어 갔어도 막판에 뒤집기가, 쉽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잉카는 무조건 순위권에 올라갑니다. 자, 오뎅, 뭐, 공복 빅맘, 막, 이런 건 이제. 공포 빅만. 사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이제 우리 조로랑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검수신창이죠. 검수신창. 얘네 과연 이제 티어 어디쯤 갈 것인가. 일단 요거 5왕루피에 올라갑니다. 용카가 아직도 단단해요. 용카 어떻게 보십니까? 용카는 한 서포트 한170% 이상 고육성이라면은 모르겠는데 걔네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근데 그 밑이라면은 사실 별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A 플러스에 일단은 원카급으로 놓고, 네. 일단은 필샹도 올라가죠. 저는 아직도 필샹은 요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신샹 어떻게 보십니까? 신샹. 빈샹은 이제 루피 바로 밑에급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와, 많이 올라가네. 네, 미쳤어요, 진짜. 아, 공격 속도 올라가는 게 이게 엄청 메리트더라고. 그거 미쳤고, 이게 툭툭툭 치면은 스턴도 잘 터지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반격기 범위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킬, 그리폰 그리폰도 이거. 그것도 발동 속도 굉장히 빨라졌죠. 이게 옛날에 신샹이 그 그리폰 한 방으로 학살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다시 슬슬 나고 있어요. 맞아. 점수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버프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보거든요. 맞아요. 그죠? 아쉬워, 개인적으로. 점수를 차라리, 왜냐면 검수 캐릭터는 요거 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신샹보다 시계 버프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로저네요, 로저. 저는 로저 그래도 끝자락에서는 버티고 있지 네네, 않나.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야마토. 저는 야마토가 굉장히 균형 잡힌 캐릭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잉카 뭐이 정도? 요 정도? 네네네. 그럼 요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야마토처럼 밸런스 잘 잡힌 캐릭터가 없어요. 자, 이제 제파하고 저희 이제 엠마조로 남았는데. 자, 제파. 저는 A+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A+인데 점수보다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지 네네, 않을까요? 내려가야 돼요. 원카보다 낫다, 안 낫다? 내려가야 돼요. 아, 제파 많이 죽었네.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제파가 진짜 유일한 초패 수비수 탑이었는데, 지금 랭크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로가 없는 판이 없거든요. 조로한테 한대 맞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로를 봐야겠네요. 조로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샹크스보다 앞에 가느냐, 뒤로 가느냐, 요 정도가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등. YG 3등? 3등. 맞아. 제 생각도 3등인 것 같아. 왜냐? 와. 필상은 1대 다수가 가능한데, 조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빨간색이야. 상대방 두 명이 초록색이야. 그럼 학살이 가능해. 근데 상대방 두 명, 한 명은 초록색이고 한 명은 파란색이야.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샹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학살이 가능하다. 1대 다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킹이잖아, 킹. 킹, 저희가 저번 이제 티어표 방송할 때는 킹이 몇이었냐면은 4위였거든요. 지금 이제 뭐 새로 조로도 나왔고, 뭐 신샹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 또 검수가 킹이 깃발을 뽑고 있으면 그냥 땡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킹이 약간은 조금 그 위세가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링이 이제 1등인 거는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없고. 오링의 장점 뭔가요, 유저로서? 오링의 장점, 안 죽어. 안 죽는다?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오링은 안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 유저로서. 네네, 죽고 싶어도 안 죽어. 도로. 그리고 지금, 잉카, 조로, 오링의 장점이 키우기가 쉬운 게 요새 나오는 메달들이 거의 얘네 위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밀짚모자 1단일 때 공격력 14% 이런 거 많이 뿌리고 있어서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육성하기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타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우타? 우타를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타를 너무 못 써가지고 야 우타 컨트롤하기 어려워 어려워서 못 쓰겠는데 다른 분들 보면 우타를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 아 레이즈 맞아 레이즈 들어갈 만한가요? 레이즈 맞아 레이즈 여기 밑에 있나? 레이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뭐 초패 득점자가 없다 내가 뭐 야마토가 없다 킹이 없다 이러시면은 저는 한 A+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레이즈가 아 레이즈가? 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알아보기 쉽게 신호블을 레이즈로 올려있습니다 신호블 레이즈로 오케이 여기는 사실은 거의 다 또이또이 하다고 보면 돼요 사실 거의 다 또이또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원래 사실 검수를 여기다 놔주는 게 사실은 원래 벨페를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그게 맞아요 근데 벨페를 오히려 상급사한테 더 실어버렸어 그러게 좀 비등비등하게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맞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한쪽에 쏠려 있어요 요 위에서는 순위라는 거를 적용할 수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요 A에서 A 플러스 요 구간은 뭐 순위라고 뭐 딱히 뭐 적용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장단점이 너무 분명한 캐릭터라서 그래도 그 신샹은 원래 순위권에 없었는데 지금 다시 떡상에서 올라온 맞아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신샹 검수를 다시 꺼내드는 입장에서 파란색 덱을 원래 안 했는데 오랜만에 파란색 덱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샹이 떡상한 거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